닥터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자폐 아동의 그 조기 진단, 조기 발견, 조기 진단에 대한 강의 연속인데요. 제가 그 10개월 이전의 아동 검사하는 방법부터 해서 14개월, 15개월 이전 아동 검사하는 강의 두 번째로 있었고요. 오늘은 그 조기 진단편 마지막 강의인데입니다. 16개월에서 30개월 사이의 아동의 자폐 경향에 있는 아이들, 발달 장애에 있는 아이들 조기 진단하는 자가 진단법 강의 1편입니다. 오늘 1편이고요. 연달아 2편이 있을 텐데 오늘 강의에서 알려드릴 것은 가장 정확한 자가 진단법 7가지 항목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예, 제가 누차 강조를 하는데 가장 정확한 자가 진단법 항목 7가지 항목을 갖다 알려드릴 것이니까 강의를 끝까지 쭉 들어보시면 그 항목을 갖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2편에서는 오늘 강의에 연이어서 각각의 항목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특히나 평가 방법은 항목도 중요하지만 그 평가 방법이 정확하게 진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행되는 방법의 강의를 2편에서 연강으로 할 것이니까 두 번째 강의까지 청취를 해주시면,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주명은 자가진단법 1편인데요. 강의 순서는 다음 내용에서 쭉 소개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오늘 그 강의에서 다룰 주제는 이 조기 진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강의가 16개월에서 30개월 아동에 대해서 조기 진단을 하는 것이니까 이게 조기 개입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폐 치료에서 36개월 이전에 조기 개입했을 때, 조기 치료를 시작했을 때 치료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16개월에서 30개월 사이에 아동이 자폐 성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바로 조기에 발견해서 즉각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이 시기를 갖다 놓쳐버리면 사실상 치료가 지지부진하고 굉장히 더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기 치료를 하고 치료에 성공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지막 찬스에 대해 해당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그만 위험성만 있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치료를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약간 문제가 있다고 지켜보자, 아니면 이 연령대에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진단을 해보자, 이렇게 권유하는 치료사나 의사들이 종종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태도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16개월에서 30개월 사이의 아동이라면 약간의 문제만 있어도 바로 즉각적으로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30개월 미만의 아동의 자폐를 자가 진단하기 위해서 지금 알려져 있는 검사 항목으로는 MCHET이라는 검사법이 있습니다. 이 MCHET이라는 검사법을 갖다 제가 오래전부터 보고를 많이 해서 알려드렸고 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유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MCHET 검사법이 굉장히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을 해드리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눈맞춤이나 호명 반응을 강조가 많이 되는데요. 눈맞춤이나 호명 반응은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엄마를 볼 때 눈맞춤이 약한 아이한테 보통 한 달 정도만 집중해서 엄마를 볼 때 눈을 봐야지 하고 강조를 한다면 맑기가 있는 어린아이, 아동 같은 경우는 자폐 성향이 있다더라도 이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호명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자 같은 걸 주면서 아이를 호명 반응을 갖다가 유도했을 때 과자를 주는 보상적인 행동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 호명 반응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옵니다. 즉 눈맞춤이나 호명 반응은 교육이나 훈련으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직감한 부모님들이 바로 눈맞춤이나 호명 반응에 개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눈맞춤과 호명 반응을 통해서 자폐 성향을 갖다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이건 그 워낙 훈련적 개입이 또 그 바로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눈맞춤이나 호명 반응을 통해서 자가진단하는 것은 실제 유용성이 이제는 좀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거꾸로 눈맞춤이나 호명 반응에 대해서 일체 개입한 적이 없다. 근데도 한다라면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눈맞춤이나 호명 반응에 개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가진단에서 빠져진 경우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MCS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감각 이상에 대한 평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딘가 올라간다라는 걸 가지고 자폐 성향을 평가한다든지 손을 흔들면서 눈을 갖다가 시각적인 추구를 하는 항목이 있다든지 이렇게 감각 추구 경향이 있으면 자폐 성향이 있다라고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항목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경증의 자폐 성향, 즉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라든지 아스퍼거 경향이 있는 아동 같은 경우는 결코 이런 감각 추구 가지고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MCAT을 이용한 평가에서는 이 아동이 이 경증의 아스퍼거 경향이 있는 아동은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는 것이 제가 내리고 있는 결론입니다. 자, 오늘 여기 자가진단을 위해서 제가 7가지 항목을 쭉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7가지 항목은 훈련이나 교육으로 대체되기가 어려운 항목을 제가 엄선해서 뽑은 겁니다. 6가지 항목은 MCAT에 있는 항목 중에 훈련이나 교육으로 대체가 어렵기 때문에 자폐 성향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해낼 수 있는 항목 6가지를 뽑았고요. 마지막 7번째 항목은 제가 MCAT에 없는 항목이지만 제가 임상 경험을 통해서 자폐 성향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제가 선별을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강의 후반까지 다 들으시면 이 7가지 항목을 다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공동주시, 합동주시가 가능한지 봐야 됩니다. 항목이. 즉, 엄마가 방에서 멀리 떨어진 것을 보면서 아이에게 자, 저길 가리키면서 에이, 누구누구야, 여기를 봐봐, 저기 봐봐 하고 엄마가 바라보는 것을 아이가 같이 바라볼 수 있는지 공동주시, 합동주시가 가능한지를 평가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가상놀이, 상상놀이, 흉내내기 놀이가 가능한지 평가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빈컵으로 물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인형에게 음식을 먹이는 상상놀이, 인형놀이, 가상놀이를 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가 포인팅을 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해봐야 돼요. 포인팅도 가까운 곳에 포인팅이 아니고요. 도움을 요청할 때 먼 곳을 가리키면서 하고 아이가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을 갖다 바라보라고 엄마 저기를 바라봐 주세요 하고 멀리 있는 것을 가리키는 능력을 갖다 포인팅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을 찍는 거 말고요. 자, 네 번째는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했는지 다른 아이들, 또래 아이들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또래 아이들한테 포인트 관심을 가지는지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즉 다른 아이들을 보면 아이가 미소를 갖다 띄는지 다른 아이가 또 쳐다보면서 졸졸 쫓아다니는지 관심을 표방하는지 갖다가 봐야 됩니다. 자폐 성향이 있다면 다른 아이들한테 애들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고 혼자 놀게 되겠죠. 자, 다섯 번째는 아이가 자신이 갖고 있는 관심사를 갖다 부모와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즉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엄마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이렇게 올려드려 보여주는 행위를 하는지 관심을 갖다 같이 나누자는 관심을 나누자는 이런 행위를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관심에 같이 공유해요. 이거는 여섯 번째는 행동 모방에 대한 겁니다. 즉 엄마가 하는 행동을 갖다가 되게 자연스럽게 모방하려고 시도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바이나 한다면 엄마가 바이바이 하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바이바이를 따라 한다든지 엄마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한다면 아이가 그 우스꽝스러운 동작도 재미나게 보다가 재미난 표정을 지면서 같이 따라 한다든지 이렇게 엄마가 하는 행동 모방을 갖다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관찰되어야 합니다. 이 앞에 나열한 6가지 항목이 MCAT 항목 중에 훈련이나 교육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항목들입니다. 이것은 아이가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이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무리 가르치려 하더라도 가상놀이를 갖다가 아이가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공동주시, 합동주시도 마찬가지고요. 이 6가지 항목이 교육으로 대체되기 어려운 건데요. 일곱 번째는 제가 MCAT 없는 것을 제 임상 경험을 통해서 추가한 항목인데 어찌 보면 앞에 6가지를 갖다 다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강력한 평가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가 낯선 곳에서 들어갔을 때 사람과 사물이 있을 때 무엇을 위주로 관찰하는지 평가해 봐야 합니다. 낯선 곳에 갔을 때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위주로 보는지 사람을 먼저 보는지 놀다가도 그 사람을 쭈뼛쭈뼛하고 관찰을 하는지를 평가해 봐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관찰이나 사람을 위주로 보지 않고 사물만에 대한 관심만
계속 유지를 한다면 그 아이는 자폐 성향이 매우 뚜렷하게 있는 겁니다. 이 일곱 번째 항목은 아주 훈련과 대체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약간의 자폐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뚜렷하게 관찰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곱 가지 항목 중에 비중을 얘기한다면 저는 일곱 번째 항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일곱 가지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고요. 다음번 시간에는 각각의 항목을 평가할 때 우리가 범하는 가장 흔한 실수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